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포스코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번에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고사 포레카 매각 과정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지만 포스코는 물론 지역에선 권 회장이 검찰에 출두했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 모처럼 올 들어 2, 3분기 경영 실적이 좋아졌지만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고 박태준 초대 회장이 지난 1992년 사임한 이후 전직 포스코 회장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회장 선임 때마다 외풍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압이 이어진다며 외부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 이사진이 목소리를 내야 정치 외압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개혁에 나서야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사회나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 개혁을 위해 최근 이러한 사태들에 있어서 대중의 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더 확장되어져서 정치권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포항은 포스코와 40년 이상 동반 성장한 도시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 외압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대책이 없으면 포스코는 물론 포항은 또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